안쳤다. 뷰가 좋아? 응? 뷰 맛집이야. 뷰 맛집? 응. 근데 딱 여기 창문 전망으로 딱 있구나. 그냥 난로 위에다가 해도 되겠다. 응, 난로 위에 하려고. 딱 가운데 안 넣고 왜 모퉁이에 놔? 이게 손잡이 뜨거워. 아, 뜨거워질까봐? 마늘은 뭐해? 마늘 아직 자나? 자나 보네. 자, 오늘 태안 둘레길 캠핑장에서 이튿날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 캠핑의 이제 구성으로 이제 캠핑을 오다 보니까 동계 캠핑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난로, 그리고 난로 위에서 이렇게 끓여지고 있는 국. 캠퍼 입장에서 한편으로 이제 점점 추워진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요. 또 겨울 캠핑, 동계 캠핑의 또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또 캠핑의 아침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온 이 태안 둘레길 캠핑장은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또 제가 뭐 하나 챙겨왔겠죠. 낚싯대 챙겨왔습니다. 올여름에 태안 파도리 캠핑장에서 제가 요거 낚시로 우럭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 캠핑에서도 낚싯대로 한번 핵감이 될 만한 우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핑에서는 라윤이네 미령님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 좀 이따 나중에 한 오후쯤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족이 또 합류해가지고 또 즐거운 캠핑 즐기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캠핑도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담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령 언니는 지금 한참 오고 있겠네. 안 막히려나? 자, 대불 이렇게 하면 좋네. 층이 딱 나. 층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모여라 테이블 이게 완전 좋네. 지금 딱 이 시기에 딱 써보니까. 저기 바다를 보고 있으니 바다가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빨리 낚싯대 챙겨가지고 빨리 와! 우럭이 케이수아님 어서오세요 하고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걔네들은 그럴 거야. 아, 너 왔어? 야 잡아봐 이럴 것 같은데. 아, 커피 맛 좋고. 아, 우리 저기 이거 우레탄 걷어 버려야 될 것 같아. 왜? 더워서? 그렇던지. 우리 딸 징하게 자네. 진짜. 우리 딸 일어났어? 지금 몇 시인데요? 아빠 몇 시야 지금? 지금 시간이 보자. 9시 40분. 아, 또 햇볕이 이제 또 강하게 들어오니까 살짝 더운 것 같아요. 저 우레탄 창을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이제 저희 이제 캐바라기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미령님 오셨고요. 미령님의 서프라이즈. 딸, 네, 따님인 우리 라윤이도 왔습니다.
지금 서프라이즈예요. 저 진짜 저 진짜 몰랐지. 나니 나니한테 일부러 얘기 안 했어. 근데 저 엄마가 전화하면서 조금 의심은 했어요. 아 그랬어? 돌아세요. 보자. 얼굴 눈좀 보자. 여기 살짝 표시네. 예. 괜찮네 이렇게. 얘 눈이 좀 아.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쳇바퀴. 아 그거는 쳇바퀴고. 네 명이서 하면 금방이에요. 아니 저희 둘이 할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하세요. 연습을 해야죠. 이제 선생님 수고해. 아니. 둘이서 네 명이서 하면 금방. 요거. 이게 제스미예요. 이게 제스미예요. 이게 이제 가운데 펄이 내려주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새벽부터 이제 서울에서 지금 이제 미령님이 합류하셨습니다. 오케이. 밑에도 잘 보고 옆에도 잘 보고 아예 알겠습니다. 오빠 언니 주워봐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안쪽으로 끼는 게 낫지? 예, 안쪽으로 끼어야 돼요. 됐어? 됐다. 네 명이서 하면 금방 끝나긴 하네. 그러니까 내가 5분이면 된다 그랬잖아. 오 파워. 이렇게 할까? 자 미령님의 팩 받는 솜씨입니다. 이거 파워. 그러니까. 은근히 파워 이렇게 잘 박으시더라고요. 누구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내 뒤통수가 왠지. 전에 캠핑 오실 때도 우리 물고 캠핑장 갈 때도 허리 깨끗하셨다고. 어 맞아. 그때도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일부러 그러시는가? 됐어. 자, 자 공사 한번 해볼까? 바닥 공사. 괜찮아요? 네. 진물이 계속 나오시네. 그러네. 물이. 아 그러네. 많이 다치셨구나. 이거 뭐. 코를 좀 더 이렇게 뭐 덧대줘야 될 것 같은데? 신을 쓰니까 그래요. 어? 신을 쓰니까 그래요. 조금 쉬세요.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아 이렇게 데크를 조이구나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대부 열어서 펼쳐져요. 하긴 저기 라일 아버님은 이거 구매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같이 캠핑 안 했잖아요. 그거 모르지. 좀 폭신폭신할 겁니다 오늘 밤에. 아, 매트. 자 오늘 이제 미령님 아웃백 골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피칭인데 뭐 저희가 약간 도와가지고 후다닥 거의 한 10분 만에 일단 흐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로 또 이렇게 라연 아버님도 함께 하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저기 오늘 또 저 미령님이 또 여기 있는 물고기 다 잡아가시려고 동생분한테 이 낚싯대를 빌려왔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고리잡이. 진짜 고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낚싯대입니다. 이야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연 아버님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도 몰라.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도 초보 낚싯군이야. 그렇죠. 그건 초보지. 자 오늘 미령님이 이렇게 훌륭한 낚싯대를 챙겨오셨는데 자 요 정도 챙겨왔으니까 저희들 오늘 저녁에 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꾸럭하고 광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녹용을 하나씩 드시고 이제 마지막 스파트를. 어 녹용이요? 네. 야 우리 잘하지 오늘 밤에. 왜 이거 먹으면 못 잘까봐? 자 이거 하나씩. 우리 4인 가족이 되기는 오늘 오늘로써 이제 4인 가족이 되네 우리 4인. 두째 만들어야지. 아 맛있네. 어우 힘이 막. 마님. 자 하리보. 아 이거 미령님이 또 챙겨 오셨네요. 요거 먹고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쫀득쫀득 하리보. 여기는 대화죠. 아래쪽에 개수대 갔다가 어떤 분이 물고기 잡아가지고요 해 뜨더라고요. 아, 그 여기서 잡은 거냐 이러니까 여기서 잡았다. 빨리 가자 빨리 먹어. 네.
저희들도 가시죠. 이제 물고기는 크기는 손바닥만 하긴 하던데 그래도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해 뜨더라고요. 그래요? 대작기 하나 뽑아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캠핑장이 있는데 선주랑 저랑 헐레벌떡 헥헥 끓이면서 리뷰 마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태안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 태안 둘레길 캠핑장 리뷰 곧 업로드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구이바다 이 두 개가 세팅이 되었고요. 얘도 같이 넣어버려. 자, 허거. 고기는 뭐 양고기인가? 아니, 소고기. 아, 소고기. 어. 뭐 숯이에요? 목이버섯. 아, 버섯이에요? 네. 이게 뭐라, 후추가 뭐라 그랬는데? 서로 약간 좀 다른가 보네요. 예, 네, 원래 허거가 홍탕 백탕 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나오거든.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백탕이네요. 여기는 이제 홍탕입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치? 됐어. 애들은 백탕 주면 되겠다. 아, 잘하다. 비주얼이 엄청 좋다. 안 짜. 걔는 괜찮아? 대낮부터 술? 나 이거 술각이야. 봐주는데? 아, 그래요? 어디 볼까? 대신해서 나은 아버님 드려. 봐요. 대낮부터 한 잔. 아, 대낮부터. 즐거운 캠핑. 즐거운 캠핑. 이게 전문 이게 중화요리 그런 데 가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거야 진짜 같은데 허거 그 맛이 또 이제 그런 맛이 나는데 제대로 줄게 이제 자 그럼 이거 지금 이 허거도 램스카에서 나온 거야? 중국에 출장 갔다가 허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난 못 먹겠더라고 처음에는 예전에요? 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조금 몇 번 먹다 보니까 이것도 먹어지더라고. 네. 언니 가스 있어요? 이 없네 이게 또. 이거 좋은 부탄. 좋은 부탄. 할머니 저번에 캠핑 가서 하하하 그거잖아. 광고가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아까 방금 하신 게 그 광고예요? 밥을 좀 줄까? 덥다 더워. 더워. 좋은 걸 먹으니까. 좀 들어봐봐, 저도. 거기? 그거 어디, 가운데 거예요? 진짜 라이브 끝나고 나면 좀 녹초가 될 때도 있어. 안 돼? 귀여워. 언니 아까 그거 가지고 왔죠? 야, 그치, 하면 안 돼. 거기 안 돼. 왜, 왜?